붙어있는 우표 6장을 점선을 따라 접었을 때 나올 수 없는 순서. 점선을 따라 접었을 때 점선이 어디예요? 와, 이거 어떻게 알아? 대박이다. 난 푼돈. 응? 진짜? 응. 아이, 진짜 의학 좀 주지 마요. 의학 좀 주지 마. 아, 그거 너무 어렵다. 아, 왠지 모르겠어요. 다 될 것 같아. 나도 4번이 안 될 것 같아. 아, 4번이 뭔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? 나올 그러니까. 수 없는 순서예요, 순서. 답은 나올 수 있어. 난 답 알아. 정답! 아, 자, 다 맞추셨구나. 다들 알아, 경아. 다, 아, 그래요? 응, 아, 그럼. 다 알지. 다 알진 않아. 자, 저 4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. 4번? 4번 나올 수 있어. 4번 어떻게 나와요? 이렇게 접으면 나오지. 자, 정답! 본인 소신대로. 4번? 이유는? 안 나왔어요. 답 아시는 분이 누구죠? 박경하고? 저요? 뭐 나오고 한 2초 만에 답 알았어요. 이재영은 나오고 2초 만에 알았고, 박경은? 한 1분 정도 뒤에, 예. 자, 그러면 이장원, 박경 하나, 둘, 셋 외치면 동시에 답을 말씀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3! 2번, 2번. 2번, 3번. 아, 틀렸나 봐요. 2번, 3번. 아, 난, 그냥 안 틀렸어. 2번이라고 생각해. 3번은 나올 수 있어. 아, 이장원 틀렸으면 좋겠다. 2번, 2번. 경희가 이겼으면 좋겠다. 아, 이장원이 틀렸으면 좋겠다. 아, 진짜. 2번. 자, 그러면 우리 재야. 재야, 하나, 둘, 셋! 에이, 그, 에이, 그 2초 만에 풀게 틀리지. 박경, 과연 50% 확률. 하나, 둘, 셋. 오! 오! 박경 만세. 오! 어떻게 맞췄어요? 답을 어떻게 맞춘 거예요? 해봤어? 그냥 머리 쓰고 다 해봤어요. 오. 아, 오케이. 네, 그렇게 한 장에 접어가면은 3분만 안 되거든요. 왜냐면 1번하고 4번은 너무 명확히 되고요. 되고? 2번,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겹친 순서를 생각하면 3번이 안 됩니다. 그러면 저 이장원 씨가 왜 틀렸는지 좀 정확히 조목조목 좀 너무 어려운 얘기죠.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? 자만해서. 아니 그 좀 얘기 좀 예. 굉장히 거만하니까 좀 눌러주세요. 자만해서 틀렸어. 어떻게 2번하고 3번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네. 이렇게 차례대로 접는 게 아니라 겹쳐지거든요, 2번, 3번은. 2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딱 접어보고 안 되네 하고선 3, 4번 보지도 않는 거예요. 왜냐면 2번이 안 되니까. 네, 저는 한국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네. 답이 한 개만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. 2번 안 되네. 답 2번. 난 풀었다. 아, 복수 정답은 없다. 네, 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번이 되네요. 그러니까. UCLA 공대에서 이 정도 1분 안에 풀면은 좀 수준급에 드는 거예요. 1등. 1등. 오~ 야, UCLA 새내기 천재네.